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5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여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박봉건 선생님 정례입니다. 우리 박봉건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봉건 팍. 예. 그러면 정례 토의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호사 제102기를 광고드립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교육 장소는 서울 서서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이 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초음파 스캔법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정원 5명으로 실습 2주 교육입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심장 초음파 교육입니다. 수서 심장 초음파 제66기입니다. 허정근 원장님이 담당하고 2024년 6월 19일, 21일, 23일, 3일간에 걸쳐서 서울 수서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근 원장님의 심장 초음파 스캔법 강의 동영상을 강의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십시오. 그러면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23시 여성으로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했고 초음파 검사상 GB 슬러지가 보이고 로키탄스키 에이쇼프 사인으로 미만형 담낭 성근 정정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담낭 안에 보시면 담낭에 이 경부에 가까운 체부에 멀티플한 고에코가 있고 방광 내강에 또 멀티플 고에코가 플로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담낭 바일 슬러지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담낭백은 정상입니다. 담낭백에 비유도 없으니까 로키탄스키 에이쇼프 사이너스도 보이지 않고 백 비유도 아니니까 담낭 성근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선생님이 마킹하신 부분도 요도 바로 담낭내강에 고에코 바일 슬러지가 보이고 내부에 또 이런 미세 결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는 추적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담낭입니다. 담낭백 비율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일 슬러지가 이렇게 고에코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십시오. 여기에 슬러지가 있고 여기 플로팅한 슬러지도 보입니다. 물론 이 슬러지 안에 아주 작은 미세 결석도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표시하는 바일 슬러지죠. 슬러지, 예, 플로팅한 슬러지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담낭 내강에 있는 바일 슬러지, 고에코 슬러지로 추정됩니다. 아, 좋은 정리 보내주신 박봉건 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